댓글에 박병호 들어와 있고요. 네. 네, 주자 스타트 끊었는데 지금 이성우 선수가 지금 공을 놓쳐가지고 네. 지금 주자 2루까지 진루한 상황입니다. 스타트가 빨라갖고 공을 네. 제대로 던졌다가도 세이브였을 네. 것 같습니다. 세이브였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네. 이제 김주환 선수는 박병호 선수하고는 처음 상대해 볼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상대하니 만큼 과연 이제 어떻게 이게 결국에는 처음 상대하다 보면은 아무 아, 서로 간에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 공을 던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네,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이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볼카운트 원앤원이고요. 네, 지금 타석에 박병호 선수가 들어와 있는데 과연 이제 김주환 선수가 이제 박병호 선수를 어떻게 상대를 할지. 네, 투볼 아니 지금 투스트라이크 원볼로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주환 선수는 이제 향후 좀 어떤 피승조로 커야 되는 선수인데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타 팀의 이제 박병호, 뭐 이대호, 최영우, 김태균 같은 4번 타자들을 결국에는 상대를 해야지 어떤 선수가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승부가 아무래도 이제 첫 승부니만큼 정말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타석에는 이제 바깥쪽 공이 이제 우전안타를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타석은 몸쪽에 들어가다가 이제 중전안타를 맞았는데, 지금 이제 세 번째 타석에서는 김주원 선수가 몸쪽 공을 주로 던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승부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은 몸쪽으로 익숙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투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인데요. 네, 현재까지는 뭐 13구 중에 스트라이크 8개, 볼 5개로 예, 아직까지는 지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걸 박병호 선수가 참아내면서 지금 풀카운트 상황이고요. 일단은 1루가 비어있다는 점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오더가 날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범 경기라 사실 승패에 큰 의미가 없긴 하지만 예, 어떤 기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좀 잡고 가는 게 예, 좋기 때문에 네! 오! 예. 계속 이제 몸쪽 공을 뭐 체인지업을 많이 던졌는데 마지막 공은 지금 슬라이더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적당하게 떨어져서 헛스윙을 유도했습니다. 예, 지금 일단 박병호 선수라는 정말 큰 산을 넘어가지고 예, 일단은 이제 투아웃 주자 2루 상황에서 김하성 선수가 들어오는데 예, 김하성 선수